여러분들끼리 단어 시험 치면서 잘 하네요. 예, 오늘은 패턴 영어 07 말하기 시험 2차니까 1차보다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의 킴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읽기 연습, 로봇 앱으로 연습, 읽기 연습했는 거, 한번 더, 선생님이 같이 읽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통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붙어요. I'm not going to meet them. 그렇죠. I'm not going to meet them. 오케이. 오늘 패턴은 뭐예요? I'm not going to. I'm not going to는 저 뭐뭐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렇죠. I'm not going to는 나는 뭐뭐 하지 않을 예정이다. I going to야? I'm not going to야? I'm not. 그 다음에 going, go 쓰고 ing 쓰면 되겠죠. going 아니고요. going. I'm not going to. 예.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예정이다. I'm not going to.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다가 뭐예요? Meet them. 그렇죠. meet them. 해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I'm not going to meet them. 하면 되겠죠. I'm not going to meet them. 오케이. 계속해서 난 너처럼 안될 거야. 그렇죠. 난 너처럼 안될 거야. I'm not going to be like you. Okay, I'm not going to be like you죠. Okay, 여러분들 이번에 단어 할때 look like 배웠죠? Look like. 그렇죠. Look like 뒤에 어떤 것, 다시 말해서 무슨 씨? 이름 씨. 어떤 것은 다 이름 씨죠. 그렇죠? 책상. 어떤 것인데 책상이란 말은 이름 씨죠? 그렇죠. 강아지. 그렇죠? 이름이죠. 근데 어떤 것이죠? 맞습니까? Okay, look like가 무슨 뜻이었더라? 어떤 것처럼, 그렇죠. 어떤 것처럼 보이다였죠. 그렇죠. 그럼 비의 뜻이 뭐뭐가 되다란 뜻이 있죠.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그럼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오케이. 난 너처럼 안될 거야. I'm not going to be like Not going to be like you. 친구가 저 까불면서 막 뛰어가다가 저 앞에 바닥, 뭐야, 땅바닥 잘안 보고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뭐라 그러면 돼? 그렇죠.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I'm not going to be like you 하면 되겠죠. I'm not going to be like you. 오케이. 친구가 막 쫓아온다. 야!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우. I'm not going to hesitate. 그렇죠. 이 중에, 이네명 중에 hesitate 맞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hesitate죠. hesitate. 그렇죠. 지우죠. 해죠. 해. A가 A 됐어요. Hesitate. 뭐라고? Hesitate. 1차 시험에서는 틀렸으니까 2차 시험에서는 맞아야 선생님, 저도 되겠죠. 단어 할때 Hesitate. 오케이. 그렇죠. 제가 쓴 거는 Hesitate 적을 때 I만 빼먹었으니까 세모 아닌가요? 오케이. 시험지 보면 알겠죠. 난 망설이지 않을 거다. I'm not going to Hesitate. hesitate. I'm not going to hesitate. Hesita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못 맞췄죠. 게임하던 여파가 남아있어. 그래서 게임하던 여파가 남아있어. 그래서 뭐죠? I'm 그렇죠. 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테다. I'm not going to lose it. not going to lose it. I'm not going to lose it. lose가 뭐예요? lose. 잃어버리다. 그렇죠. lose it 하면 그 it을 lose 해버리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그렇죠. 난그 영화 안볼 거다.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됐습니까? I'm not going to see the movi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하면 되겠네, 이제. Meet. Meet. 그럼 그들을 만나다. Meet them. Meet the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에게. Them. Them. 그들은 뭐였죠? 그들은. They. 그들은. They. 그렇죠. They죠. They. 그들은 they. 그들을 the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뭐처럼 like죠. 아니,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 잠깐만 like에서 좀더 너처럼 뭐야? 너처럼 You are. I like you. like you.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Be like you. 너처럼 보인다. Look like you.
그렇죠. Look like you 하면 되겠죠. 귀신처럼 보인다. Look like a ghost. 그렇죠. Look like a gho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망설이다. Hesitate. 이제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Hesitate. Hesitate. 됐습니까? Hesitate. Hesitat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잃어버리다 lose. 뭐 시합에서 지다란 뜻도 있어요. lose the game 하면 게임을 진다 이런 뜻도 있어요. lose. lose. 그 다음 계속해서 영화 movie 다 하실 거고요. movi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게임을 진다는 자 이제 봅시다. 어? 하려고? 네. 어 그럼 해봅시다. 어 이렇게 말고 퀴즈타임. 어? 퀴즈타임 말고 퀴즈타임. 오케이 준비됐나요? 레디. 오케이. 그럼 시간 제한 있잖아요. Make A. A를 어떤 상태로 만들까?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Make A.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땅바닥 땅 공터 흙 잡초하다 붙들다 ground. 그렇죠. ground 땅. ground. 오케이. 그다음. 그럼 아니야. wet. 저한테 비오는 날. 오케이. wet. 저 책에 나온 뜻만 얘기하면 돼요. wet.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Fog, 안개. Fog, 안개. Okay. Fog. 계속해서. Sometime, 가끔 때때로. 아닌데요. Sometime. Okay, sometime은 언젠가죠, 언젠가. Okay, sometimes가 가끔 때때로죠. 그 다음 계속해서. Form, 형성되다 만들어지다. Form. Okay, 계속해서. Dear. 드라이 마른 건조한 드라이 마른 건조한 계속해서 로우 낮은 스푸키 으스스한 귀신 날 것 같은 계속해서 랜드 육지 땅 랜드 오케이 하려고 했는데 그치 맞어 맞아요 아로 어뭐 바깥으로 아로 바깥으로 그래서 near 가까운 가까이 near 그래서 over 뭐 넘어 over 오케이 그래서 where 어디에 where good 그래서 tiny 작은 good cloud 그래서 어? 뭐? To see? 보는 거? To see. 오케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늦지 않아요? 늦게 했죠. 오케이. 계속해서. 마운틴 산. 내가 하려고 마운틴. 계속해서. Sometimes는 안 보이는데요? Sometimes. 언젠가. Sometime. 얼마 동안. 오케이. Sometimes하고 sometime 구분하세요. 오케이 늦었고요. 계속해서 air 공기 air 여기서 look like 어떤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piece 한 조각 piece 오케이 여기서 look 어떤 어때 보인다. look happy high 높은 오케이 그래서 1750점 이번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응?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죠? Fog죠 계속해서 Foggy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안개낌. 얘는 어떤 시죠? 지를 한 번 더 쓰는 거 주의하세요. Fogg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죠? Look like 어떤 것. 한단 말이죠. Look like tea. 오케이. 그러면 책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ook 하면 되겠죠. Look like a book. 책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ook. 그렇죠. 그러면 도그처럼 보인다. Look like a dog. Look like a dog.
고양이처럼 보인다. Look like a cat. 그렇지, 시민아? 네. 어, 가방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ag 하면 되겠죠, 그쵸? 네. 됐습니까? 여기는 이름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룩. 뭐죠? 룩. 그냥 룩입니까? 네. 룩티. 룩 뒤에 뭐가 온다대요? 룩이 어떤 것? 룩 어떤 시? 그렇죠, 룩 뒤에 어떤이라 했죠, 룩 어떤?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Look. 피곤하니 뭐죠? Look tired. 안 되겠죠, 그쵸? 슬퍼 보인다. Look sad. Look sad. 행복해 보인다. Look happy. Look happy.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차가 보인다. Look cold. 그쵸? 따뜻해 보인다. Look warm. Look warm. 뜨거워 보인다. Look hot. Look h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됐습니까? Okay. How is the weather today? It looks cold today. 추워 보여 이 말이죠. 됐습니까? Tired. 어떤? 피곤한. 피곤한. Sad. 어떤? 슬픈. Happy. 어떤? 행복한. Cold. 어떤? 추운. Warm. 어떤? 따뜻하다. Hot. 어떤? 뜨거운. Okay. 여기 누가 아까 따뜻하다 그러던데 따뜻한이죠. 따뜻한. 됐습니까? Okay.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어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넌 슬퍼 보인다. 너는 슬퍼 보인다. 그렇죠. You look sad. 그렇죠.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You look happ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못하는 친구 선생님이 특별히 도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죠? Low. 그렇죠. Low. Low. 됐습니까? 그럼 낮은 산? Low mountain. 높은 산? High mountain. 그렇죠. High 이제 나오죠. High. 됐습니까? 높은? High. Hig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구름? Cloud. Cloud.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름시. 그렇죠. 이름시죠. 네. 무엇? 구름. 됐습니까? 구름? Cloud. Clou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우스스한이 뭐죠? Sp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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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우스스한 Spooky. 그러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Spooky house. 그렇죠, Spooky house. 귀신 나올 것 같은 방? Spooky room. Spooky room. 귀신 나올 것 같은 화장실? 알겠습니다. Spooky bathroom 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까? 으스스한 스푸키. 스푸키.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형성되다 만들어진 form. Form. 오케이. 그래서 form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요. 오케이. 어떻게 써야 돼요? form. 얼음이죠. 얼음. form. form이죠. form. form. 얘는 뭐예요? 얘는? 농장. 아, 농장 여기 있습니다. 농장, farm. 됐습니까? From? 얘는 뭐예요? From이 뭐예요? From. 링? 뭔가로부터. 그렇죠. 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한국에서 왔어. I'm from Korea. From은 뭐뭐로부터. Form은 형성되다, 만들어지다야. 됐습니까? Okay. 그러면 얼음이 형성됩니다. Ice from 겨울에 in winter. 그럼 되겠죠.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Ice forms 언제? In winter. 오케이. 얘는 왜 붙어있죠? 살 수 있기 때문에. Ice.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It. 그러니까 여기 하다시 이거 써야죠. 지민이 마스크 왜? 감기 걸려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세요. 마스크 하더라도. 됐습니까? 마스크 해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Ice forms. 언제? In winter. 됐습니까? 윈터죠, 윈터. Form. Okay, form. Okay,
오케이. 그다음 뭐뭐 바깥으로 줘. 바깥으로 뭐 줘? Out of.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뭐뭐 바깥으로 Out of. 그럼 그 방 밖으로 Out of the room. 그렇죠. Out of 그, the room. 오케이. 이건 하다가 아니야. 방으로 나가다는 뭐예요? 방으로 나, 방 바깥으로 나가다. Go out of the room. 하다시를 넣어둬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바깥으로 Out of. 됐습니까? 그러면 그 상자 밖으로 해볼까요? 그 상자 밖으로 Out of the box. Out of the bo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 그렇죠. 세상 밖으로 Out of the world. 됐습니까? Out of 차, 그 자동차 밖으로 해볼까요? 그 차 밖으로 Out of the car. Out of the car. 됐습니까? 뭐 밖으로 Out of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얼음을 사용하여 얼음을 사용하여 Out of the ice. Out of ice 하면 되겠죠. 어떨 때 더를 쓰고 어떨 때 더를 안 쓰는지 지금 좀 궁금하죠.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아직은 설명해줘도 조금 얘도 이름신데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를 언제 쓰고 더 언제 안 쓰는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아직 조금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6학년도 설명해줘도 잘 이해 못해요. 원래 중학생쯤 되면 보통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언제 더를 쓰고 안 쓰는지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됐습니까? 얼음을 사용하여 Out of ice. 됐습니까? 양털을 사용하여 Out of wool. Out of wool. 됐습니까? 물을 사용하여 Out of water. 됐습니까? 나무를 사용하여 Out of wood. 됐습니까? 오케이. 철을 사용하여 Out of steel. 됐습니까?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의 out of. 선생님, 예. 저 슬립이라고 했어요. 23번에 슬립이라고 했었거든요. 예. 슬리핑? 근데 슬립을 적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적었는지 알아요? 어떻게 적었네? STIP라고 했어요. STIP 적었네. 아 진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물방울이 뭐죠? Water drop. Water drop이죠. Water drop. 아? Water drop. 그러면 drop이 뭐, 아, drop이 뭐였어요? Drop. 방울. 그렇죠. 방울이란 말이죠. 방울. 뭐 떨어뜨리다는 뜻도 있어요. 떨어뜨리다, drop. 그럼 방울, drop. 됐습니까? Water drop. Water drop. 물방울. 됐습니까? 그러면 작은 물방울. Tiny water drop. 그렇지. Tiny water drop. 그렇죠. 네. 오케이. 갑자기 이건 왜 궁금할까? 아 그렇군요. 드랍쉽이 생각났나요? 오케이. 게임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군요. 오케이. 자그마니 뭐죠? Tiny죠. Tiny. Tiny. Very small 이 뜻입니다. Very small. Very small 두 단어죠. 그렇죠? Very small 뭐예요? Very small. Very 어찌 작은, 어찌 작은, 매우 작은. 됐습니까? 매우 작은이란 두 단어는 tin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한 조각이 뭐죠? piece. piece죠, piece. 발음은 piece죠. piece 좀 쓰기 어려운데? piece. 됐습니까? 한 조각, pie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빵 한 조각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그렇죠? EA가 에 될 때가 있죠. E 되거나. 됐습니까?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그럼 치즈 한 조각도 되겠네.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Pie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이 한 장도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종이 한 장.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조각. A piece of paper. 됐습니까? 오케이. piece는 A piece of paper. A piece of what? A piece of bread. 됐습니까? Piece. Piece.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 뭐죠? Sometimes야, sometime이야? Sometimes. 오, 이제 안 해. 됐습니까? Sometimes. Sometimes.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써요. 엄마.
오케이. 난 가끔 거기 갑니다. I sometimes go there. 또 이렇게 됐어요. I am sometimes 이렇게 할까요? 난 가끔 슬퍼요. I am sometimes sad. 됐습니까? 나는 가끔씩 피곤해요. I am sometimes tired. 그렇죠. I am sometimes tired. 됐습니까?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때때로 아니고요. Sometim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젠가 얼마 동안 이게 sometime이죠. Sometime. Sometime. 됐습니까? Sometime. Sometime. 예, 이렇게 쓰겠네요. Sometime I will be a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언젠가 난 의사가 될 테다. Sometime I will be a doctor 하면 되겠죠? 언젠가는 sometime 됐습니까? 오케이, 닥터이 되겠대죠. Someti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까운, 가까이에. Near. 다들 이제 쓰실 줄 알아야죠? 네. D죠. Near. EA가 E나 E가 됩니다. 됐습니까? There가 아니고 뭐라고? Near. 됐습니까? Near. 그럼 얘는 이렇게 씁니다. 내 근처에. Near me. Near me. 우리 집 근처에 near my home. 그렇죠? 나의 학교 근처에도 이제 되겠네. 나의 학교 근처에 near my school. 됐습니까? 뭐뭐 가까이에 nea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산이 뭐죠? Mountain. 이제 쓸 줄 아시죠?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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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생님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Mount. Mountain. 됐습니까? Mountain. M-E-A-I-N. 맞았어요. Mountain.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 뭐뭐 넘어로. Over. 그렇죠.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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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 Over the rainbow. Over the rainbow. Someday over the rainbow. 이 노래가 있죠. Someday over the rainbow. 팝송 때 그거예요. 그니까 그 노래 좀 부르기 어려울걸요? 무지개 너머로. Over the rainbow. 됐습니까? Over the rainbow. Over. 뭐뭐 너머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젖은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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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et. Wet. 반대말은 뭐예요? Dry. 그렇죠. Dry죠.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어떤 상태가 돼? 마른 상태. Wet. 그렇죠. 뭐 해 줘야 돼요? Dry 해 줘야죠. Wet dry. Wet dry. 됐습니까? Wet. Wet. 그다음 계속해서 마른 방금 했던 dry. 얘는 어떤 시로선 어떤 마른, 건조한, 하다 싫어서는 뭐 하다? 마르다, 말리다. Dry your hair. 한번 해. Dry your hair. 너의 머리를 말리다. 그렇죠. 말려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Dry your hair. Dry. D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땅이 뭐죠? Land. 그렇죠. Ground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근데 착륙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건 ground 말고 뭐? Land. 자, land도 땅이고 ground도 땅인데요. 상륙하다란 뜻까지 가지고 있는 건 누구라고? Land. 됐습니까? Land. 오케이, 디즈니랜드 이런 거 있죠? 디즈니의 땅, 이랜드 뭐 알죠? 그렇죠? 오케이, 저도 가봤는데요. 오케이, 그 다음 땅바닥은 뭐예요? 땅? Ground. 이건 ground죠, ground. 됐습니까? Ground. Ground. 그럼 playground가 뭘까? Playground. 네? Playground. 나는 땅. Play.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 몰라 플레이? 아 노는 아 노는다 놀이터죠. 됐습니까? 아.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됐습니까? 그 다음 어디에? Where? 선생님 또 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볼 줄 알죠 여러분들.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How about you?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Where am I? 그렇죠. 야, 그 사람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 사람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거지? Where is she?
예, 그 남자 어디에 있는 거지? Where is he? Where is he? 그거 어디 있지? Where is he? Where is he? 됐습니까? 다시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here. 네? 물어봤잖아. Where are you? I'm here. 네? 됐습니까? 물어봤잖아. Where are you? 라면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Here I am. I'm here. 내가 있다고. 아, 초보 깜짝이야. 여기서 나갔어요. 요것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공기. Air. Air죠,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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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따뜻한 공기. Warm air. Warm air. 그렇지. 그렇죠. 따뜻한 air, warm air 하면 되겠죠. 차가운 공기. Cold air. Cold ai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Still. 그렇죠. Still. Still. 그럼 그것은 가만히 있다 이렇게 할 줄 아시겠네. 이거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정지한. 그럼 그것은 가만히 있다 하실 줄 아시죠? 그렇죠? 그것은 가만히 있다. It is. 왜 써줘야죠? 하다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가만히 있습니다. It is still. 그러면 공기가 가만히 있다도 할 줄 아네 이제.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그러면 요 still의 반대말은 뭘까요? Moving 하면 되겠죠. 움직이는 moving. 가만히 있는 still. 됐습니까? 오케이. 가만히 있는 still. 어떠시죠? 오케이. Still. Still. 그럼 계속해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A 뭐? 그렇게만 익히나?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이런 것만 만들 줄 아시겠네.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Make me. 그렇지. Make me happy. 됐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Make me happy. 그것을 차갑게 만들다 할 줄 아시겠네. 그것을 차갑게 만들다. Make it cold. 그것을 차갑게 만들다. Make it cold. 됐습니까? 그것을 더럽게 만들다 할 줄 아시겠네. 네. 더러운이 뭐죠? 더러운. Dirty. 그렇죠. 그것을 더럽게 만들다. Make it dirty. 그러면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다 할 줄 아시겠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다. Make it clean. 됐습니까? Make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공기가 가만히 있게 만든다 할 줄 아시겠네. 그렇죠? 공기를 가만히 있게 만든다.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A. 오케이. 요 뒤에 무슨 시 온다는 거 이거 써가는 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그렇죠. To see죠. 오케이. 자, 좀 중요한 건데요. 하다시죠. 하다. see의 뜻이 뭐예요? 보다. 보다. 그러면 see the movie 하면 뭐예요? see the movie. 영화를 보다. 보다죠. 그렇죠. 그 영화를 보다. 그렇죠. see the movie 하면 그 영화를 보다인데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으면 뜻이 몇 개 된다? 네. 오케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결정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to see the 여러분들이 선생님 to see the movie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문장 속에 넣어서 들고 오든지 아니면 뜻을 네 개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개 다 적어라 이러겠죠. 첫 번째 그 영화 보 그렇죠. 뭐뭐 하는 것. 그 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그 영화를 보기 위하여. 너 예? 윗? 미순 아닌데요? 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얘는 어떤 시가 된 거죠? 어떤 시? 그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서 그 영화를 봐서. 자, 그러면 진짜로 이 네 가지 뜻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이 앞 to see the movie 앞에 I want가 있어. 그럼 I want 한 뭐야? I want 난 뭐 한다? I want 하다. To see the movie 하는 것을. 그 영화 보는 것을 원한다는 뜻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I want to see the movie의 to see the movie의 뜻은 정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는? 무엇? 그렇죠.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to see the movie 하?
된 것을. 그다음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 가볼게요. I go to 뭐 여러분들 시내란 말 잘 모르죠. Downtown. Downtown. 난 시내 갑니다. I go to downtown. 왜? To see the movie 하기 위하여. Why do you go to downtow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 시내 왜 가는데? 엄마 나 오늘 시내 갈 거야. I go to downtown 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물어봐. 왜 가는데? 라고 물어보죠. 왜 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to see the movie 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또 바뀌었죠. 그 다음. 오케이. 읽어볼까요? It's time to see the movie. 시간이 됐대죠. 그렇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to see the movie 하기 위한 됐습니까? 영화 보기 위한 시간이 됐어. 영화 볼 시간 됐어요. It's time to see the movie.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영화 볼 시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무슨 뭐 웃긴 영화 봤어. 그렇죠? 웃긴 영화 봤어.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읽어볼까요? I'm happy to see the movie. 내가 어떻대요? 행복하대죠. 왜? 그 영화를 봐서. 됐습니까? 얘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친구가 막 에헤헤 막 이러고 돌아다녀. 막 이러고 돌아다녀. 미쳤나? 왜 웃는데? 그러니까 왜? To see the movie? 해서. 됐습니까? 와우! 선생님이 to see the movie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근데 I want to see the movie. 난 영화 보는 것을 원한다. I go to downtown. 난 시내 갑니다. 왜? To see the movie 하기 위하여. It's time to see the movie. 어떤 시간? 영화 볼 시간이다. 됐습니까? I'm happy. 나 어떻다? 행복하다. 왜? To see the movie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이거는 지금 하는 말 그냥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이거 보고 to 뒤에 하다시 붙은 걸 보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고 뭘 안 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쓰는갑다. 부정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난 그렇게 이렇게 안 가르쳐요. 여기에 이런 이거 일본 말인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뜻을 정하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이면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뜻이 진짜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어디에 들어가기 전까지? 문장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 정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런 건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선생님이 한 10번 반복할 거야. 됐습니까? 그 중에 한 5번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잘 기억나는 사람은 빠른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몇 번 얘기해 줄지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다 머릿속으로 세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얘기해 줄 때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화 보는 것, 영화 보기 위하, 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가지 뜻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뭐가 안 되는데요? 좋아. 오케이 읽기 연습 예 통문장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읽기 연습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20분 정도 남았네요. 오케이 자, 읽어볼까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이런 거 가르쳐 줬죠? 그렇죠? 이 뒤에 무슨 시 온다 그랬더라? 어떤 이름지? 그렇죠, 어떤 것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배웠죠? 네. 반대말이 뭐였더라? High. 그렇죠. 됐습니까?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Look, 무슨 시인데? 이름씨 그렇죠 하다시죠. 그렇죠. 근데 얘 왜 붙어있죠? 할 수 없기 때문에 fog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뭐기 때문에 in 그렇죠. 뭔가 이런 거 해야 되죠. fog look like low clouds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얘는 왜 붙어있죠? 구름 살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라서? 그렇죠.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까? 셀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셀 구름들이라며. 그래서 구름들 뭐뭐들이라 그러면 일단 뭐뭐들이라고 얘기하면 책들 그래요? 친구들 그래요? 책 친구 셀 수 있어 없어? 책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가 온 이유하고 여기에 S가 온 이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하다시에 S가 왔을 때는 주인을 봐야죠. 누가 보인다는 얘기가 fog가 look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og look이 아니고 fog looks. 그렇습니까? 여기 S 붙인 거는 얘가 무슨 신데? 이런 신데 한 개란 말이야? 여러 개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 Fog looks like low clouds. 됐습니까? 나중에 통문장 쓰기 시험 할 때 이런 거 안 써갖고 틀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아저씨의 S 붙이면은 이름 씨의 S 붙이면 틀린다. 그게 돼. 오케이, 그다음 거 읽어볼까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다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자, 마찬가지 뭐 여기에 S 붙은 이유는 똑같은 녀석이죠. 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like가 없을까 이번에는? 저게 그렇죠. White 어떤 하얀. 어떤 하얀 흰 spooky 어떤 으스스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단어 할 때 뭐가 하셨어요? Look 뒤에 뭐 Look 어떤 하면 어때 보인다고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Look like 어떤 것 이름씩 온다 그랬죠. 됐습니까? Okay. Like 넣어야 될 자리에 빼고 빼야 될 자리에 놓고 이러지 마세요. 어떤 것 같이 Like 어떤 것 너처럼 Like you 너처럼 되다 Be like you 너처럼 보인다 Look like you 됐습니까? Okay.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Okay. 읽기 연습.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Okay, 누가 smell 그러는데 smell이 아니고 뭐예요? Small 다시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Okay, 자 form 무슨 시예요? 뜻이 뭔데? 그렇죠, 무슨 시야? 그렇죠, 하다시죠. 그렇죠, 어? fog 안 막 잃어봤자? 어? 근데 여기 S 왜 안 붙어있지? 그렇죠. can한테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Okay. form 혼자 하다시가 된 게 아니고 이게 합쳐서 하다시 된 거죠. can form의 뜻이 뭐겠어요? 형성될 수 있다. can swim이 뭐야?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죠. 그렇죠. swim이 수영하던데 can swim 하니까 수영할 수 있다 되잖아. 그러면 form이 뭐하다? 형성되다지. 그럼 can form은 형성될 수 있다. 자, 하다시가 can의 도움을 받으면 안 써요. 됐습니까? 도움받은 대가로 얘를 줘버렸나 봐요, 얘한테. 안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For can form. For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